일본에서 국보급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훔친 불상은 모두 우리나라 문화재였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해외 원정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국보급 불상 두 점입니다. 입가엔 은은한 미소를 띠고 의상 주름이 정교한 동조 열의 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 관음보살 좌상은 14세기 고려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문화재 절도 13범, 69살 김모 씨 등 4명이 지난해 10월 일본 쓰시마 섬의 신사와 절에 보관돼 있던 것을 훔쳐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특히 동조 열의 입상은 신사의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침입해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측이 아마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쪽을 훔쳐서 국내 반입 절차도 용이하고. 김 씨 등은 훔친 불상을 해외 검색대가 없는 후쿠오카항을 통해 부산으로 들여왔으나 부산항에서도 모조품으로 잘못 감정하는 바람에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됐습니다. 저 입상 뒤에 보면은 쫄대가 세워져 있어요. 예,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 걸 보고 아 이거는 유작으로 본. 감정 결과 동조 열의 입상은 지난 1976년 경북 구미에서 발견된 국보 182호 금동 열의 입상과 비슷한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국보급 수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총체 김 씨를 구속하고 운반과 판매를 맡은 장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공범 4명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 문화재인 두 불상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이하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일본 효고현의 한 사찰에서 사라졌던 고려 불화 아미타 삼존도. 지난 2002년 일본에서 이 불화를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절도범들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개상에게 넘어갔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소유로 넘어가기 전에 찾은 이번 불상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과 우리가 모두 가입한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우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불법 반입, 즉 훔친 것이라면 일본에 돌려줘야 합니다. 국내 문화재 보호법도 불법 반입의 경우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문화재가 국내로 반입될 경우 그 문화재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찾아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우리 측이 일본이 이 불상을 약탈했다는 걸 입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본으로 넘어간 건지를 정확히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 또는 그 위에 나가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증거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 반입된 우리 불상은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